반갑습니다. 김미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2주 전에 저희 SS본부에서 ARC 페스티벌을 초대를 받았어요. 프로모션을 달성해서 제가 초대를 받았는데 많은 점장님들께서 하나같이 미래 점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광이 나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탱글탱글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뭐 저녁 루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인셀덤 아침에 어떻게 바르냐에 따라서 그 광채나 이게 뿜뿜한 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너무너무 바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난 정말 광이 나고 정말 얼굴 같지 않은 마네킹같이 예쁜 얼굴을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아참! 그리고 짠! 이게 뭘까요? 네, 저번 영상 댓글 이벤트 제가 했죠. 정답은 전지현 배우예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다 달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세 분 추첨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구구! 자,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 먼저 뭐 하시나요? 네, 하품하고 기지개하고 딥톡스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세안을 하시는데 저는 아침에도 파우더로 묽게 거품을 내서 세안을 해요. 건조해지지 않아요. 네, 예민해지지도 않고 그 대신 알갱이를 묽게 거품을 내셔서 가볍게 세안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려요. 그래야지 주무시면서도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그런 미세먼지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게 세정이 되는 게 훨씬 더 메이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세안을 마치신 후 물기가 살짝 있는 상태에서 30초 안에 바로 충분히 흔들어서 뿌려주시는데요. 눈이 예민하신 분들은 가까이 되셔가지고 그리고 건조하신 분들도 오일 미스트를 충분히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너무 많은 양보다는 요 정도 양. 훨씬 색깔이 진해졌어요. 자, 소량을 꿀가루가 들어있는 거 아시죠? 완벽하게 녹을 수 있게끔. 자, 눈가도 꼼꼼하게. 자, 목도 잘 연결해 주시고요.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세요. 만약 나는 정말 너무너무 건조해 하시는 분들은 하밍 밸런스제를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촉촉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이벤트 댓글 추첨 한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정하게 제가 추첨을 해볼게요. 충분히 한 다음에 눈 감고 자, 어떤 분이실까요? 짠! 미경송님 축하드립니다. 멋진 트래블 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분 더 남았어요.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자, 그 다음 카밍 젤이 충분히 흡수된 후에 부스터를 뿌려주세요. 저는 아침에도 부스터, 세럼, 부스터를 한 번만 하지 않고 두 세트를 해요. 시간 투자를 좀 하는 편인데요. 그러면은 굉장히 얼굴이 쫀쫀하면서 광도 많이 나면서 정말 탱글탱글해져요. 자, 부스터. 부스터도 아침에도 저는 이렇게 네 번씩. 네 번에서 세 번씩. 충분히 귀 아래 림프절도 뿌려주시고. 바로 연이어서 붓세부 해주십니다. 자, 아침에도 저는 한 두 스포이드 정도 하거든요. 하시고 다시 부스터. 두 번째는 양을 처음보다는 부스터를 한 두 번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셔야만 굉장히 얼굴이 탱탱하게 그리고 예쁜 광채가 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머리를 말리시거나 다른 일, 업무를 보시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인셀덤에서 드디어 신제품이 나오는 거 아시나요? 네. 3월 1일 날 이제 SNS로 오픈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건 3월 15일 날 인셀덤 공식몰에서 드디어 레디언 솜 100
네, 레디언 솜을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인셀더 화장품은 뭐예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인셀더 화장품은 여러분들의 그 본연의 빛을 찾아주는 화장품이었다면, 레디언 솜 100은 정말 미백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해줄 거예요. 네, 어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과 일반 캠하고 차이는 미백 차이거든요. 네. 물론 턱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눈을 굉장히 크게도 해주지만 가장 중요한 건 톤인 것 같아요. 네, 그 톤을 밝혀주는 게 바로 레디언 솜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레디언 솜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코드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가나 쿠팡에서는 만나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셀덤 공식몰에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엄청난 혜택과 그리고 정말 빠르게 아름다워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해요. 저는 한번 발라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꼭 인셀덤 미래에게 회원 가입해주시게 되면 정말 특별한 어드바이스와 멤버십이 되시면 엄청난 혜택에 대해서 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추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 남으셨는데 한 분, 네, 먼저 한 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그렇게 끊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구독자님들이 봤을 때 이렇게 꾸미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되게 똑똑해요. 요즘 아이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게 바로 추첨을 할게요. 자, 눈 감고 할게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이거 해볼까요? 자, 레이첼님 네, 축하드립니다. 제가 적으면서 레이첼님 받으셨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한 번도 추첨이 안 되셨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자, 어느 정도 흡수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부세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서 4번 정도 부스터를 뿌려주시고 림프절도 바로 세럼 그리고 바로 부스터 두 번째 부스터는 조금 양을 줄여주셔도 괜찮아요. 이 상태에서 완벽하게 흡수를 시켜주시는 게 꿀팁입니다. 제가 레디언 솜을 사실은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사실 레디언 솜처럼 이렇게 리포존 함량이 높은 브랜드가 있긴 해요. 독일에 있는데 가격이 굉장히 고가예요. 네, 양은 저희하고 비슷한데 가격이 굉장히 고가인데 알다시피 지금 인셀덤이 기초 화장품으로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매출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멤버십이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나 여러모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측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기대되고 지금도 너무너무 변하고 너무너무 예뻐졌는데 레디언 솜으로 얼마나 더 예뻐질까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되시죠? 정말 리만코리아는 성장을 계속 거듭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추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받으실까? 짠! 우와! 가수 이은미씨 아닌가요 혹시? 네, 이은미 구독자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와! 이제 어느 정도 흡수가 됐고 그 다음 되게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흡수가 된 후 멀티 스틱밤을 여기에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눈 아래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발라주시고 자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시면 광도 너무 예쁘게 나고요. 입 주변도, 입술도 저는 발라주거든요. 그리고 목도 목주름에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발라주시고 그리고 눈 두덩이 그리고 이마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돼요. 물론 아침에 메이크업이 예쁘게 되시려면 저녁도 되게 중요해요.
저녁에 영양을 얼마만큼 잘 채워줬느냐에 따라서 아침 메이크업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오늘 이 루틴으로 바르시게 되면 굉장히 글로시하면서 광채가 정말 끝내줍니다.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흡수 시간을 조금만 주시고요. 톤 오일 미스트. 이 단계에서는 안개 분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왜냐면 멀티 스틱 밤이 굉장히 얼굴이 많이 업되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굉장히 예뻐 보여요. 네. 꿀팁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단계에서 충분히 흡수를 시켜주세요. 저는 흡수가 됐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 순서는 카밍 밸런스 젤이에요. 카밍 밸런스 젤을 한 콩알만큼 이 정도를 프라이머처럼 발라주시는 거예요. 네. 흡수가 된 다음에 충분히 러빙을 해서 완벽하게 충분히 흡수시켜주세요. 자, 다음엔 아쿠아 프로텍션 선젤. 전 선젤을 조금 많이 바르는 편이에요. 네. 요렇게 많이 발라도 정말 자외선은 차단하기가 정말. 그래서 반드시 쿠션을 또 발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피부를 보호해준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발라주시고 굉장히 촉촉하죠, 저희 선젤. 데일리 아쿠아 비비크림 바를게요. 저는 비비크림은 많이 바르지 않거든요. 굉장히 소량을 발라요. 이 정도. 이렇게 소량을 바르시고 이렇게 보르피린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광채도 광채지만 밀리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저희 비비는 정말 세상에 없는 비비? 이런 비비는 저는 정말 못 본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신부화장도 하고 메이크업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직업으로. 근데 이런 비비는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광채 비비. 살짝 페이스라인도 반드시 연결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나서 비비크림을 한 번 더 발라주거든요. 그래야지 훨씬 더 소량을 두 번 레이어링 하는 게 훨씬 더 예쁘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피부가 한 번 더 이렇게. 마지막입니다. 4D 러스터 쿠션. 자, 자외선 지수를 업해주셔야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도 수정 메이크업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 자, 쿠션 세 손가락 넣으셔가지고 여기에다 살짝 이렇게 펴주셔가지고 소량만 광대뼈에 찍어주시고 요 양으로만 또 한 번 찍어주시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마무리는 베톤 오일 미스트. 충분히 흔들어서 이때 헤어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리고 저는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좀 지성이다 보니까 이게 머리에 닿으면 기름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뿌리거든요. 이렇게 안개 분사. 이 색조가 들어가기 전에 또 마무리로 부스터를 저는 또 뿌려요. 이거를 뿌리고 안 뿌리고 차이도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오일 미스트가 충분히 흡수된 후에 부스터를 또 뿌려줍니다. 그럼 마스크에도 메이크업이 잘 색조가 묻지도 않고 마스크가 정말 깨끗하더라고요. 네,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눈썹, 섀도우, 립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시면 정말 가는 곳마다 더 예뻐졌다, 더 광채가 난다, 도대체 뭐 했냐, 보톡스 맞았냐 이러실 거예요. 꼭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저 좀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네. 제가 딥톡스 먹고 정말 몸도 너무 가벼워졌고요. 천하대 160에 몸무게가 47.3kg였어요. 근데 정말 살이 안 빠지더라고요. 제가 계속 살을 뺐는데 한 49kg대를 유지했는데 저희 SS본부에서
에이즈 리턴 클럽이라고 다이어트 클럽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프로그램을 들어갔는데 정말 얼굴은 더 빵빵해졌는데 정말 이 뱃살 위주로 되게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쇄골이 이렇게 호수같이 깊게 패여본 적이 처음이에요. 지금은 키가 160에 몸무게가 46.7에서 47kg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정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 달 지났거든요, 다이어트 한 지. 근데 정말 먹고 싶은 거 다 먹는데 살이 안 찌고 얼굴은 더 맑아지고 좀 갸름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만 예전에는 정말 뼈에 거죽만 있는 것처럼 저희 남편이 처녀 때 정말 어떻게 저렇게 말랐는데 걸어 다니냐고 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빈티 났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말라 보였는데 지금은 체중은 적게 나가는데 되게 건강해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는 여러분들 이제 점점 옷이 가벼워지는 계절이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건강하게 요요 없는 운동하지 않고 살을 뺄 수 있는 꿀팁을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 인셀 더 미래 채널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